너무나 제가 평소에도 네 종종 언급도 하고 네 너무 좋아하는 예전에 스케치북에서 네. 2014년에 제 마음을 한번 설레게 만들었어요. 아~ 유종신 선배랑 하고 싶다고. 네, 그거 기억하셨구나. 5년, 네,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안 아~ 심지어 제가 어떤 노래를 하나 써서 태연이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도 있었어요. 끝무렵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. 아, 요거 태연이가 부르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뭐 서로 연이 안 닿아서 제가 불렀어요. 주세요 이제. 네, 그러니까 끝무렵 진짜 좋아요. 와, 너무 저희 좋은데. 아내가 진짜 그 진짜 좋아요. 그럼 정말 좋은 노래인데 네. 주시면 무조건 받으실 것 같아요. 네. 언젠가 한번 리메이크를 해도 좋을 거예요. 네,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니까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옛날 곡을 선배님들의 곡을 언제 또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겠어요.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과 그런 좀 의미도 있고 89년도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건 그냥 무조건 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. 생각에 네.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?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, 이거 네. 제작 발표이니까 그쵸 네. 네. 춘천 가는 기차라는 곡을 네. 80, 네, 89년에 김혜철 씨 1집이 나왔는데 그때 이 앨범이 김혜철 씨가 거의 신동, 천재 소리 맞아요. 들을 때거든요. 네. 네. 또 저랑 친구고, 저랑 동갑이에요. 99년생 친구고 그래서 그 노래를 몰랐다길래 너무 탁월한 선택. 약간 보사노바 풍의 그런 좀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졌거든요. 네. 저는.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. 근데 네,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제가 태어났던 89년도가 참 대단한 해였구나. 네. 정말 대단한 멋진, 네, 멋진 해였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춘천 가는 기차를 네, 멋지게 한번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네, 춘천 가는 기차 좀 분위기가 많이 색다를 거예요. 그래요? 좀 네. 어떻게 해요? 네. 89년에 유행했던 음악인데 네.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80년대 레트로적인 진짜 레트로적인 태연 씨의 목소리에 담긴 춘천 가는 기차가 될 겁니다. 지금 편곡 중인데 네. 방향은 정해졌고 사실은 지금 톡으로 보냈거든요. 네. 태연 씨 톡으로 네. 아직 전화기를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고가 너무 의리의리하니까 네. 마음이 벌써 5월달로 가 있어요. 지금 네, 저는 5월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네. 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